정말 그 강의를 이렇게 그 2년 만에 2020년 와, 지금 봐라. 2020년 11월 달에 열고 여러분 그죠? 2022년 지금 5월 달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제 코로나의 흔적인 것이죠. 저는 그동안에 엄청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하고 싶으니까. 예, 제가 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한 방송 계속 했습니다. 대선은 뭐 이렇게 모두를 아우르는 걸로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기호 1번을 지지하는 방송을 계속 했습니다. 편파 방송이죠. 예, 그래 했는데, 막 여러분들께서 막 이래 되고, 막이 코로나가, 뭐 대선의 결과는 뭐 만족스럽지 못하나, 또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잘 국민들의 협조로 물러가면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뭐 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싹다 제대로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넷. 어이구. 야, 나는 진짜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뭐세분 앉아 있고 이러면 어떡하지? 뭐 윤봉기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이렇게 막두 자리 숫자, 뭐, 그 20명에 육박하는 이런 분들이 오신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첫 술에 배 부르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첫 술에 배 부르겠냐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첫 술에 배 부르랴. 아니, 간단하게 힌트가 앞에 있는데, 예. 언제 그랬을까요? 전하, 신첩이 영민하지 못하여 세자를 지키지 못했으니, 세자가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겠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대요. 뭔 소리야? 그랬대. 첫 숟가락에 배가 부르겠냐라는 얘기예요. 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일단은 뭐 그게 무슨 얘기야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인이 그때는 뭐 부인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또 이런 소리 한다고 여성 단체 분들이 뭐 여성을 상품화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죠? 예. 또 다른 부인이 됐지. 전하, 제가 임신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헛배만 불러오고. 진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멈췄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임신인 줄 알았는데, 아기씨를 뵌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옵니까? 상상 임신이죠. 그죠? 예,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슬퍼지기 시작하죠. 전하, 제가 왕자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참 공주가 태어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 옹주, 예, 뭐 후궁이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겠어. 옹주면 어떠하오? 24년 동안 앞에 10몇 년을 자손이 없었습니다. 나오면 다 죽었어요. 이 정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시작하는 정조 강의를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이런 말이죠. 이게 아기가 잉태됐다라고 하는 소식의 대부분의 드라마는 뭐라고 이걸 묘사합니까? 이게 현대건 사극이건. 기쁘죠? 우와, 이런 경사가 있나? 이게 보통의 사람들도 그러하거늘. 왕은 어땠겠어요?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돼? 싸움도 다 중단하고, 전하, 억조 창생의 경사이옵니다.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죄인들도 다 방면해 주고, 이제 뭐야, 전국의 그 산모들에게 다 뭐야, 쌀한 섬씩을 다 내려주라. 미역도 줘라. 왜? 그래야 왕자가 잘될 거니까. 다 줘라.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막 풀어라 말이지. 그의 1년은 기본 소득이 완성되는 거죠.
그죠? 농사 안 지어도 나라에서 고가를 푼다 이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상상 임신이었다든가. 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래 뭐 첫 술에 배 부를 수 있겠느냐 전하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사형수를 다 풀어라. 그죠? 사형수를 다 이게 왜 사형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감옥에 5년 이상 있는 사람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 죄의 뭐 경중을 막론하고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줄여 죽어라. 뭐.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5년, 10년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 임금을 좋은 임금이라고 할까요? 나쁜 임금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보세요. 좋은 임금이라고 할까? 나쁜 임금이라고 할까? 좋은 임금이라고 하겠죠. 어쨌든 세금 적게 내잖아. 어쨌든 뭐 자꾸 주잖아. 어쨌든 뭐 잘못해도 자꾸 풀어주잖아. 안 그렇습니까? 맞죠? 정조는 자기 자식을 하나 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왕인데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몸이 너무 약한 여자는 정조의 첩이 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5년 지나고 나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야 내가 저기 들어갔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금과 동침을 했어. 그래갖고 애를 못 가지면 어떡하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상상임신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나 네가 어디서 첩이 될라고 이러고 있는 거를 말을 하면 그걸 본인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15세 이상 되는 여성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겠죠? 그러면 엄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정조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뒤로 빼겠죠? 그죠? 뭐, 정조가 성덕이미를 사랑해가지고 그대가 죽으니 뭐 어쩌고 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여자는 그것밖에 없었거든. 이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뭐 옷소매 붉은 끝동이 어쩌고 저쩌고 또 무슨 뭐 이 산에서 뭐 이서진이하고 한지민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대도 안 한 2PM의 가가 갑자기 정조로 나오더만은 무슨 뭐 이세영이 그 이세영이는 뭐 대장금에서도 강의 잘 뭐 강의란다 돌았다 연기 잘했지 이세영이 말라 강의하노 가끔 가다 제가 이런 실수를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조가 로맨스의 주인공입니까? 비극적인 아버지입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종은요? 거기에 비하면 세종은 완전 왔다야. 여러분들 소헌왕후 자기 소헌왕후 청송심씨에게 몇남몇녀 8남4녀 여러분 세종은 후궁만 해도 87명, 원자만 해도, 원자란다. 이 아들만 해도, 후궁의 아들은 군 아닙니까? 그죠? 정비의 아들은 대군입니다. 정비의 딸은 공주입니다. 후궁의 딸은 옹주라고 부릅니다. 나 이것도 처음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처음 알았다. 나 이거.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래, 한 명 손들었어, 한 명. 왜? 내가 왜 손들어보라 했겠어?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눈만 보면 다 알아.
코나 입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턱이 움직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 윤봉기처럼 이렇게 그냥 미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윤봉기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미간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백이성 강사는 뭐 그런 게 없느냐 했더니, 백이성 강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영상을 그거 하고 했던 우리 독일 모원에 있는 황은경 작가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 강사님은 너무 강의를 이래 하시나 강의에 빠지느라 표정을 못 봐요. 그래서 예레인 내가 아무리 니한테 돈을 주기로서 니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솔직하게 말해라 했더니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데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정조대왕을 보시면서 조선의 마지막 희망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여기 고지현 우리 웹디자이너, 경기도 화성에 가시면 고지현 웹디자이너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여기 작품입니다. 영조의 손자, 홍봉한의 외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영조의 손자, 그죠? 그리고 뭐야? 홍봉한의 외손자. 어휴, 여러분들, 그 아베 신조를 따질 때는 그렇게 친할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왜 정조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를 아마 처음, 내가 테레비에 나오는 정조 드라마 뭐 옛날에 그 옛날 그 유명한 조선왕조 500년부터 시작해서 무슨 저 이산이니 뭐 저 하여튼 오쏘매 붉은 끝동까지 다 봤고 그 다음에 왜 몇몇 학자들이 정조에 대한 책도 내고 인터넷에서 강의도 하고 했잖아요.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빠진 강의가 거의 없을걸요. 심지어는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니까 말하는데 수다몽이라고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역사 속의 여성이나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다 봤어요. 보면 나와요 나중에. 예, 다 봤어요. 영조하고 사도세자를 그렸던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가 우리 안중근 영화의 감독인 제가 안중근 영화의 역사 자문 아닙니까? 안중근 영화의 감독이신 노윤갑 감독이 KBS에서 PD를 할 때에 했던 하느라 하느라라는 그 KBS 사극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세자 역으로 누가 나왔는가 하니까 정보석 씨가 사도세자 역으로 나왔어요. KBS 8시 30분에 뉴스 하기 전에 1TV 그 30분 동안 하는 대하사극. 그래서 거의 100한 제가 기억하기로 140몇 회에 혜경궁 홍씨 역으로 하희라 씨가 나오고 하희라의 아역으로 아주 어린 아역이 지금 그 노란머리 하는 그 이재은 여러분 이재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이주희라고 그 대장금 할 때 보면은 까불까불하는 그 있어요 은여 있거든 그래 이제 그거하고 이주희하고 그렇게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정조대왕의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조가 요즘 들어서 좀 정조 이런 말을 하지 그게 뭐냐 이인화 교수 있잖아 이화여대 그 정유라 사건에 연루됐던 이인화 교수가 유철균이라는 필명으로 썼던 그 소설이 뭐야 영원한 제국이라는 여러분 소설이 있죠 영원한 제국 예, 거기에서 잠깐 정조가 좀 이렇게 정조를 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정조에서 그 규장각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뭐 어떻게 해결하고 뭐 궁중에서는 왕조가 아니면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어디 비천한 내시가 감히 죽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정조가 마지막에 어떻게 개입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조는 영정조 시대라고 맨날 얘기하죠. 영정조 시대.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중화학계에서 뭐라고 가리키느냐 하면 영조가 50몇 년을 재위하면서
50몇 년을 제외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엄청 탕평책을 쓰고 뭐 균역법을 써가지고 뭐 그다음에 균역법이라는 게 뭐야? 반값 세금이잖아. 반값 세금. 그럼 내가 그때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한테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줄어드는 세수는 어디서 감당하는데요? 그럼 다 같이 못 살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교수 누군지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그 교수가 벌떡 일어나서 저놈의 자식이 일할 수 있어서 내가 말을 안 해. 그 말하면 뭐 윤봉기도 다 아는 교수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아유, 우리 저기 제 명함을 해주신 우리 서유신 구독자님께서. 김유신 아니고 서유신 구독자님께서. 예. 들어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저 와이프가 참 현장 현금 납부 접수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 우리 와이프. 촬영하랴. 뭐 하랴.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라고 미리 밝히나야, 그,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실수를 안 합니다. 우리 와이프라 해야, 어, 아가씨 일로 와봐.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 자기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가씨란다. 아직 안 죽었다. 하면서 뭐,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가씨란다. 예. 자, 정조대왕. 자, 오늘 제가 입은 옷 색깔 보이십니까? 입은 옷 색깔? 여기는 빨간색이죠. 예. 빨간색이죠. 우리 이제 크라운님께서 지금 파란 색깔 옷 입고 있죠. 저도 그렇죠. 근데 파란색도 요거는 조금 밝은 파란색이고, 요건 어떻습니까? 짙은 파란색이죠. 그죠? 예. 요것도 어떻습니까? 약간 곤색에 가까운 거죠. 정조대왕께서 빨간색 옷을 입은 날은 즉위식 하는 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 색깔 옷입니다. 가장 좋아하신 색깔입니다. 예. 가장 좋아하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제 그 가서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그 롯데와 올렛 가가지고. 하나 샀어. 그래갖고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어, 바지는 어차피 이런 색깔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니가 감히 정조를 참칭해 할 수도 있겠으나 마 옷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 어, 니가 어딜 봐서 정조야. 뭐. 니가 이서진이야? 뭐, 니가 뭐, 어, 2PM의 준호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자, 여기. 응? 응? 메신 잘 안 되나? 너무 오래 안 건드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오래 안 건드려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요거, 요거, 어. 예. 자,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 여러분.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 이게 점점 이제 부각될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부각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 먼저 당쟁이 어떻게 시작된다? 사림과 뭐예요? 요기로. 흥국파로 나뉜다. 언제? 수양대군 때. 맞죠? 예, 수양대군 때. 한명회가 나눴잖아. 지한테 협조하면 흥국파. 지한테 반대하면 사림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게 나중에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말 많죠. 2조 전랑자리를 놓고 뭐 무슨 뭐 청계천 동쪽에 살아가 동인이고 뭐 청계천 왼쪽 저 서쪽에 살아 서인이고 아유 내가 참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조선이 고스톱 쳐갖고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동인 서인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냐?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그럼 얘가 한남동 살면 남인입니까? 윤봉기가? 제가 그러면 파주에 살면 뭐 북인이야? 한강 북쪽이니까 북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동서남북중이라고 하는 그 유교의 오상논리에 의해 갖고 뭐야 동서남북중의 뭐야 이거 동대문을 뭐라 그래요? 흥인지문. 인이란 말이에요. 인. 어질인. 인의예지. 그게 뭐야? 흥인지문, 그 다음에 돈의문, 그리고 남쪽은요, 숭례문, 그죠? 북쪽은요, 홍지문. 예, 이렇게 부르고, 북대문이 요번에 개방됐잖아, 홍지문이. 아무도 개방하라 한 사람 없는데, 그죠? 한 사람이 개방하겠다 해서,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 뭐, 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 도대체 뭔 소리냐 하시는 분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세요. 예, 그런 그,
그런 상식을 수준을 가진 사람한테 강의할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꺼버리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청와대 개방을 한 사람의 의지라고? 국민 모두가 원한 거 아니었나? 아, 끄라고! 정체성 안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뭐냐,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눈 이유는 이쪽은 뭐야? 인을 숭상한다. 유교의 가치 가운데 서인은 뭐예요? 의를 숭상한다라는 얘기예요. 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서남북 했을 때 중은 뭔데? 여러분 믿을 신, 그게 뭡니까? 보신각종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유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똑같이 정조가 수원화성으로 옮겼잖아, 도읍을. 그러면 수원화성도 똑같이 뭐가 있겠어요? 가운데 종로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 중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누가 가르칩니까, 지금? 안 가르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맨 처음에 정조는 개혁군주다, 정조는 건강했다, 영민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도 안 하게 현빈이 나와가지고 막 뭐 편전을 쏴가지고 뭐 애기살이 뭐 이렇게 하고, 도대체 애기살이 언제부터 나온 건데? 애기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큰 화살이면 여기에다 작은 화살을 얹어갖고 이 작은 화살을 확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날아가서 조그만한 화살이 가갖고 상대방한테 확 박히는 거잖아. 요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어떻게 돼? 그 쏠 수 있는 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주워서 다시 쓸 수가 없죠. 여러분들 맞죠? 노획해서 다시 쓸 수가 없잖아. 제갈공명 얘기 여러분 모르십니까? 화살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벨트에서 거짓으로 이렇게 안개 속에 뭐 이래갔더니 막 화살 200만 개를 쏘아가지고, 그렇지, 그 기억나시죠? 예. 오늘 동인하고 서인. 근데 서인은 뭐야? 의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즉, 여기는요, 어질인. 어질인은 누가 누구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그죠? 여기는 신하들끼리의 의리죠. 서인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 노론, 소론으로 바뀝니다. 여기는요, 남인, 북인으로 바뀌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영조하고 사도세자하고 정조를. 도대체 왜 그따위로 그렇게 개싸움들을 해댔는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한다니까? 노론의 가장 그 대표적인 가문이 어딥니까? 잘 모르시겠죠.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그죠? 어쨌든 황씨는 아닌 건 확실하다, 그죠? 예, 황씨는 아니다, 그죠? 예, 예. 어디 조씨입니까? 창녕조씨예요. 예, 세도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예, 한미하군요. 예, 그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의령남씨라고 그러셨죠? 예, 중앙관직에는 뭐, 그렇게, 예, 하지는 좀 그러셨는데. 예, 여기에서, 여러분, 저기 뒤에 우리 어르신이, 뭐야? 구안동 김씨, 그죠? 예, 구안동 김씨. 대표적인 남인 가문입니다. 저 가문이. 그 다음에 앞에 계신 우리 김순애 여사님께서, 누구? 청풍 김씨. 예, 바로 뭐예요? 소론 집안이 되겠습니다. 소론. 그러니까 따라서 뭐야? 백이성 강사의 강의는 노론 집안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체질적으로 안 맞아, 내 강의가. 노론의 후예들은. 가장 대표적인 노론의 후예, 누구? 김구라. 여러분, 김구라. 그 다음에 김구라의 아들 누구야? MC 뭐 있잖아. MC 그리. 걔가 노론 집안이죠. 또 하나 노론 집안과의 결탁. 누구? 여러분, 박지성이 마누라 누구예요? 김민지 아나운서. 예, 신안동 김씨의 아주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죠? 신안동 김씨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신안동 김씨. 어디에? 한덕수 옛날 직장이 어디에요? 김현장. 그 김영무 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서울대학교 음대에 어떻게 음대 학장을 지내고 지금 특임 교수로 지내는 커티스 음대 출신의 누구?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김영무의 동생이죠. 친동생. 여러분. 그죠? 김앤장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일개 법률 사무소의 2년 전 매출, 공식적으로 신고된 2년 전 매출이 뭐야? 1조 6,400억. 여러분. 1조 6,400억. 이건희 회장을 제끼고 김영무 변호사 우리나라 재산세 신고 1위예요.
2020년에는 이건희 회장이 아직 살아 있었잖아 그때는. 그렇죠. 어. 김 현장이 신한동 김씨 또 대표적인 신한동 김씨 누구 여러분 김옥균 여러분 그죠 김옥균 맞잖아. 아, 나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슬슬 오 대박인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북인하고 남인으로 도대체 뭐냐 뭐 광해군 때 뭐 정치를 주도했고 인조 반정 후에 비판과 뭐 전쟁에서 예속 논쟁이 어쩌고 이게 일반적인 그겁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동인은 인을 어진 인을 강조했고 서인은 의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동인은 왕권을 강화하고 서인은 신하들의 신료들의 권리를 강조한다라는 설명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내가 한번 들어봤다. 내한테 들은 거 말고. 예, 들어봤다. 예, 우리 최동인 군만 들어봤어. 나머지는요? 몰라요. 몰라.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사색 당쟁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사도세자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옛날에 사도세자와 영조를 강의할 때 그 강의 서두에 했던 말, 제가 23살 때부터 강의를 했다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강의를 했든 내가 오늘 무슨 강의를 하든 왜? 앞으로 내가 어떤 강의를 하든 오늘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세자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원히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노론의 아주 아주 진짜 극악한 정치 공작이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통한.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 모든 다른 사람들은 사도세자가 미친 놈이고 영조가 훌륭한 임금이다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영조야말로 천하의 계약질 사이코 대폭군이고 어떻게 돼? 뭐냐? 사도세자는 정말로 세종대왕을 능가했을 수도 있는 엄청난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왕위에 올랐다면 정말 내가 전 세계에서 내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내 말고 누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해야 교수직을 얻거든. 안 해야 기자가 되거든. 뭐 편집국장 이런 거 있죠.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편집국장이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편집국장, 뭐 정치부장, 어? 언젠간 하겠죠. 예. 그래 아직 어려서부터는. 그래 저기 뭐 그러한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가 이 사도세자를 편드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이 볼 때 그 할매가 했던 말, 왜 교수가 못 되시오 하는 말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따라서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백희서의 저 새끼만 그렇게 하면 전 세계에 저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 알을 집어넣어 놔놓고 굶어 죽이면서 지는 새끼밥을 다 챙겨 먹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그 뭐야? 너무 더러운 윤 5월 13일 양력으로 하면 뭐야? 윤년인데 언제야? 7월 24일 아니야? 여러분들 얼마나 더워요 그때가. 아시잖아요. 그때 가장 무더울 때 아니야 우리나라가. 거기 창덕궁 한복판에 아니에요. 그 그늘도 없고 뒤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째에 물을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장인인 홍봉하이가 준 게 뭡니까? 부채를 하나 넣어줬죠. 부채. 이렇게 더위를 좀 식히라고. 너무 목이 말라서 했던 행동. 부채에다가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예, 오위 도총관이었던 구선보기가 옆에서 그러죠. 아, 냄새, 씨. 뒤주에 집어넣기 전에 폐세자를 했기 때문에 구선보기가 뭐라 합니까? 아, 저 새끼 진짜 냄새 많이 나네, 씨. 이래 됐습니다. 역적 새끼가, 씨.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비가 물을 먹지 못하니 나도 먹지 않겠소라고 있던 사람 누구? 여러분, 정조. 바로 세손입니다. 어찌하여 아비에게 물 한 그릇을 못 갖다 드린다고 하십니까? 형벌 중이다. 당시에 11살이었던 세손 옆에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아버님 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던 여자는 누구일까요? 세손 빈. 바로 누구의 어느 집안? 저기 우리 김씨님 정풍 김씨 집안입니다. 여러분. 효의 왕후 김씨가 되죠. 나중에. 아, 순조 20년. 그러니까 정조가 참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연도 계산하기 좋으라고 그랬나? 1800년에 죽었어요. 그죠? 1800년에 그냥 정조가 딱 죽었어요. 아유, 그냥 그 연도 계산하기 참 좋아요. 그냥 조선은 1800년을 기점으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왜 순조가 빙신이거든 그거. 이러고 뭐 어째야 되나. 여러분 순조가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 밑에 여러분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옛날에 박보검이 나오는 무슨 그게 있어서 그게 뭐냐 순조의 아들내미를 박보검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그게 예 뭐 개 할 때 뭐 그래 개가 뭐 조금 뭐 이래 하다가 뭐 좀 죽어보고 뭐 예 그래 여러분들 저기 뭐야 신혜선 나오는 대표적인 역사 왜곡 드라마 뭐가 있습니까? 신혜선이 청와대 주방장이었다 갑자기 예 철인 왕후로 변하는. 정말 철인 28호급의 엄청난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가 애들이 재밌어하길래 꺼! 애들이 왜? 이러더라고. 그래서 꺼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껐습니다. 내 눈앞에서 저거 보이지 말라고. 세상에 무슨 철인 왕후가 뭐. 여러분 철인 왕후이라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 철인 28호의 여동생인가? 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한테 철인 왕후를 가르쳤거든. 우리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내가 철인 28호 동생이냐니까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 철인 28호가 뭔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같으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봐. 어디 브로마이드가 없나? 테레비 안 하나? 뭐 온갖 그 다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목숨을 건 노소론 당첨. 그래갖고 막 북인이 몰락한다. 소론이 몰락. 소론은 언제 몰락했습니까?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다 꼬꾸라져 버렸죠. 남아있는 잔당 세력. 남인 세력들하고 소론 세력들이 결탁을 했는데 남아있는 남인 세력과 소론 세력은 언제 끝났다? 19세기에 천주교 박해 때 끝났습니다. 예. 그것도 누구야? 노론에 의해서. 사도세자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 노론에 의해서. 그죠? 천주교는 누구 때문에 박해를 당했나? 노론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도 정치는 노론 시판데? 그거야. 여러분들 자세히. 자, 사도세자를 살려야 한다. 시파. 사도세자를 죽여야 한다. 벽파.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노론 시파가 나중에 순조 때 잡았다. 이거. 그러면 순조도 역사는 알 거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다. 저놈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조금 더 온건한 세력에게 부탁하는 거죠. 순조가 부탁한 게 아니라 김조순에게 신안동 김씨의 그 시조인 김조순에게 부탁한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정조였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꺼벙하니 잘 부탁하네. 그냥 여러분들 듣기 쉬운 말로 하면 그래요. 내 아들이 꺼벙하니 잘 부탁하네. 내가 지금 경이 아니면 누구를 믿겠는가?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정조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세도 정치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한하죠, 또 이게. 안 그렇습니까? 네, 다음. 자, 이제 또 다시 봅시다. 네, 우리. 아유. 자, 한자다. 무섭다. 우리 저기 그 남법무사님을 제외하고 모두 무섭다. 이럴 수가 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조.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세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장조죠. 나중에 이게 추조노왕이 되거든. 장조. 그 다음에 여기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영종입니다. 영종 이름이 묘호죠. 묘호. 죽고 난 다음에 묘호가 되는 거잖아. 영종이었고 정종이었고 장종이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여러분 또 저 영조의 맏아들이 하나 죽었거든. 그것도 왕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도 뭐야 진종이었어. 그런데 진종은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죽었기 때문에 야 야까지 무슨 왕으로 너무 쳐주는 건 좀 그렇다 해서 그냥 진종으로 놔뒀어. 나머지는요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고종이 어떻게 돼요? 싹 다 이응자를 빼버려요, 여러분들. 진은 고종이고 고조 이거 좀 웃기잖아. 그래서 고종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뭐야? 순종이죠. 왜? 일본 놈들이 묘호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실의 권위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자를 붙이는 거야. 그 조는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고종이,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제국. 개뿔 아무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선포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 영조, 장조, 정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이쪽은 왜 장조라고 이런 식으로 갔느냐. 그래도 15살 때부터 28살에 뒤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뭐였어? 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왕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앞에 진종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 영조 가계도 보시겠습니다. 영조가 정성왕후 서씨를 해가지고 정성왕후 서씨를 어떻게 돼? 여러분 정확하게 뭐야?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첫날 밤을 제외하고. 그죠? 그대의 손이 참 곱구려. 예, 제가 어렸을 적부터 물일과 빨래를 하지 않아 이렇게 손이 고운 것 같사옵니다. 니 지금 내 엄마가 무술이 물질하는 여자라고 욕하는 거죠. 이런 발칙한 년을 봤나요? 탁 떨치고 나가서 그 길로 죽을 때까지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영조. 그러면 이제 소방 맞아. 그 말 그대로 소방 맞은 거 아니야? 소방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자를 다시 드립니다. 몇 살 이 여자가 들어올 때 몇 살? 말이 좋아 15세지. 우리나라로 지금 하면 뭐야? 만 14세 여러분. 만 14세. 돌았나 진짜. 66세의 임금에게 만 14세가 시집을 가서 영조가 했던 말. 그대는 왜 후손을 보지 못하오?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어? 내가 그러니까 만 12세 이하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되겠냐고. 베라벨 무슨 방중술이 다 등장해요.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요. 되냐고. 이. 여러분들 66세라는 게 요즘은 66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60, 70대는 취직 한 번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 인턴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 그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인턴. 왜 딱 두 개로 나뉘잖아. 경험 많고 노련한 인턴. 그죠? 의욕만 넘치고 실수투성이인 사장. 이러고 나오잖아. 보통 반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취업도 해도 돼. 근데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지 아무리 건강하다 해봐야. 아유, 뭐, 임금인데 뭐 좋은 거 다 먹고 다 했겠지. 어떻게 돼? 지 아무리 그거 해봐야 뭐야. 아니라고. 이때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 정순왕후가 결혼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요 귀인 조씨, 영빈이씨, 정빈이씨는 이미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효장세자도 태어났고 여기 사도세자, 효장세자 태어나다 이게 진종이거든. 빨리 죽어붙다 이거네요. 그 다음에 이게 사도세자. 여기에 어떻게 돼? 화평, 화완 두 옹주가 태어났다. 두 옹주가. 그죠? 예, 옹주가 태어났다. 선생님 왜 공주라고 해야지 옹주라고 합니까? 나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가 설명했죠? 그죠? 예. 뒤늦게 뒷북치지 마세요. 저 수강료 냈는데 환불 없어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귀인 조씨 화유옹주 숙이문씨라고 하는 요 가시나가 천하의 태풍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숙이 문시. 우와, 정말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거 한번 넘겨보시죠. 제가 봤을 때요. 다음 거. 예, 다음 거.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수다몽입니다. 여러분, 수다몽 채널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제일 나쁘고 악한 가시나가 누구야? 여러분, 이 여자예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악행에 비유되려고 하면은, 이 정도 악행에 비유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이기붕이죠. 그 자유당 때. 이기부이 저거 마누라 박마리아라고. 아마 이 한반도 역사상에 뭐 여러분 미실이 뭐, 아유. 저 선덕여왕 때 미실 그런 거는 얘에 비하면 아들 장난하는 수기문씨하고 박마리아의 악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좀 이 감당하기가 좀 이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기록들을 이래 보면 제가 20대 후반에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보고 제가 기숙사에서 통곡을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옳게 못 잤을 정도입니다. 그 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학계가 간단한 방법을 취했죠. 뭐라고 취합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깔끔하잖아. 아, 빼, 다 빼. 그러면 저 사람을 빼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그러니까 저 사람을 좀 더 뭐 잘 알고 해서 그때 당시 정치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지식도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계속 빼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색당쟁이 인과 의를 숭상해.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뭔지. 그러니까 다 편집되는 거야, 이렇게. 야, 요거 빼, 요거 빼, 요거 빼. 여러분들. 그걸 누가 앞장서서 했어요? 누가 앞장서서 했어요? 서울대 국사학과 애들이. 선배들이. 그죠? 요거 빼자, 저거 빼자. 누가 공작했어요? 1960년대 중앙정보부장 누구? 나르는 돈가스. 여러분, 누구예요? 김형욱이가.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 여러분. 서울대 교수들 말이죠. 정말, 정말 여러분들, 뭐세요?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아, 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사학과한테 제작하게 안 해주고 국민윤리학과에게 제작하게 해준 게 뭐야? 박종홍, 나는 역사적 사명을,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던 거 지랄인가 하는 거.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맞죠? 그죠? 제일 먼저 누구의 역사가 사라졌을까? 영조의 역사. 한번 죽이면 신하들 700명씩, 500명씩 막 죽이던 이런 역사 다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돼? 사도 세자가 5명 죽였는데 그걸 100명 죽였다고 뻥튀기를 해. 이놈이 미친놈이라 해야 되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존현각 역변, 정유 역변이라고 하는, 여러분, 현빈이 나오고 한지민이 정순 대비로 나왔던 그거, 뭐야? 영민이라는 영화 있잖아. 그게 존현각 역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요. 존현각 역변이 나오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고려 조선 후기를 전공하는 애가 그 영화 보고 알았대. 그런 일이 있는 줄. 와, 저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와, 이거. 정조가 세상에 저는 어떠요? 홍구경이가 저 지킨다고 욕받네. 여러분 뭐야? 세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받으셨습니까? 홍구경이가 정조 처음에 난리쳤던 그것만 다 교육받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래서 아 정조도 다 똑같은 놈이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안동김 씨가 실제 뭐 했는지 몰라요. 신안동김 씨가. 풍량조 씨가 뭐 했는지 몰라. 그죠? 여흥민 씨 중에 삼방파, 여러분, 여흥민 씨 전체는 세도 가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삼방파라고 하는 파만 세도 가문이에요. 나머지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쨌든, 여기 있구나.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조선왕조 실록, 정조 실록, 즉위년, 1776년 즉위년 8월 10일, 여러분,
기사 보시겠습니다. 문녀에게 사약을 내렸으니 대신과 삼사에서 번갈아 찾아 상소를 올려 치법할 것을 청했다. 법으로 다스려라. 법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뭐야? 이에 이르러 임금이 여러 대신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법으로 처단할 것을 오히려 지금까지 지체한 것은 차마 못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뭐야? 옷소매 붉은 끝동에 나왔던 여기는 정조 2PM의 준호고요. 여기는요. 탤런트 고하시입니다. 숙이문씨 역을 맡았었거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야? 우선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고 대신과 삼사의 차자를 다만 거스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요히 생각해보니 17일에 마땅히 경모궁을 참배해야 한다. 17일에 누구의 제사? 여러분, 사도세자의 제사. 경모궁이라는 건 딱 보면 사도세자의 뭔가 사당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지금 경모궁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뭐가 돼 있을까요? 경모궁. 경모궁이 17일에 마땅히 경모궁을 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수원화성으로 가기도 훨씬 전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가 어디야 지금? 여러분 이름만 딱 들으면 바로 아는 곳이야. 어디? 여러분 조선총독부가 전부 친일파로 변신한 조선중추원, 중추참의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의 당색은 모두 노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초대 총독 누구? 데라우찌 마사다케가. 아노라. 내가 경성제국대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뭐야? 딱 하나의 건물을 헐고 서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는 데가 어디인가? 라고 해서 두 군데를 중추원 참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성제국대학교가 지금 뭡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입니다. 여러분,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거. 거기가 바로 뭐야? 사도세자의 여러분 경모궁이 있던 곳이고 그 경모궁 앞에 있는 정원을 뭐라고 부른다? 함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함춘원. 그래서 뭐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를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함춘사라 그래요. 함춘사. 저 기숙사 조교였잖아요. 기숙사 조교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제가 함춘사에 대해서 함춘사에 있는 서울의대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서울의대 애들이 그런 설명을 뭐 때문에 하시는데요. 너희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되네. 이거. 왜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바했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 지금 그 서울의대에 다 교수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또 그러겠네, 그 할매가. 그럼 왜 배 선생님 교수가 못 되시오? 이러겠네. 그죠? 그럴 리가 있시오.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겠지. 독으로 물어본다 했잖아, 독으로. 사색당쟁이 저래 되는데 왜 교수가 못 되시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 어때? 정조가 딱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숙이 문씨를 죽여라. 제일 먼저. 1호 정책이 1호 정책. 두 번째, 저 숙이문 씨의 오빠를 죽여라. 숙이문 씨의 딸내미의 사위, 그러니까 숙이문 씨가 처음 낳았던 딸내미의 사위를 죽여라. 그 다음 또 뭐예요? 장모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저 그 뭐 뭐라 하노? 아, 그러니까 숙이문 씨의 친정엄마. 여러분, 친정엄마를 유배 보내라. 여러분, 재산을 다 빼뜨고 보니 어떻게 돼요? 효의왕후 김씨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뭐야? 압수수색 영장을 한 거지. 압수수색. 그렇죠? 저 압수수색을 누가 실시했다? 홍구경이가 가서 잡아옵니다. 숙이문 씨를 이 영조의 개비잖아요. 숙이문 씨를 머리를 다 풀게 하고 뒷머리를 이렇게 잡아 끌고 옵니다. 인연을 어떻게 할까요? 이 천하의 잡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정조가 네 손 더럽힐 거 없다. 놔라. 그리고 죽여라. 그냥. 아시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를 죽이는데 모든 노론 대신들이 전부 다 저거 하나로 그냥 끝났으면 하고 있는 모든 잘못은 저쪽으로 다 합니다. 왜?
숙이문 씨가 영화 사도에서 박소담, 여러분 그 기생충의 그 누나 있죠? 그 박소담이가 맡았죠? 이래가지고 따오라서 원래 이 영빈 이 씨, 아까 정빈 이 씨가 있다고 했잖아. 그 진종이 죽었을 때, 정빈 이 씨의 진종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 자기가 가장 아끼던 영빈 이 씨 생에 화평옹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상기간에 다시 어린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거늘 어찌 저다지 저런 저깟 왕자놈이 나의 성총을 흐리느냐 뭐 이러고 자빠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화평옹주 죽은 거하고 정빈이 씨가 애 낳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안 그러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 지나가다가 그 아기를 이렇게 쓱 한번 보고 이래 가는데 쓱 보는데 어떻게 돼? 여기 오른쪽에 점이 있다. 오른쪽에 점. 어깨에. 그거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영조가. 화평의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었는데 네가 환생을 하여 돌아왔구나. 화평아 라고요. 이틀을 울어요. 거기서. 저기 저 그 애 엄마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같지 않을까요? 진짜? 저거 시아버지만 아니면 그런 생각 안 들까? 그래가지고 진종이 다시 죽었어. 죽으니 어떻게 돼? 내가 너무 사랑하여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내가 너무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화평이 질투를 하여 데리고 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사도세자를 영조가 왜 싫어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파악 못하시면 진짜 역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영조하고 사도세자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오은영 박사가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무슨 뭐 이렇게 그거 하면은 촉각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의대증을 하면 찐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사도세자가 갈라면 옷 찢었다는 거예요. 나는 노론이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선왕조 실록에 단 한 줄이라도 기록이 있습니까? 오로지 혜경궁 홍 씨가 사건 발생 후에 한 60년 정도 흐른 뒤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흐른 뒤에 순조에게 그때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한 중록에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어? 사위가 뒤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줌바다 쳐물어갖고 부채 집어넣어준 그 아버지의 딸의 말을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에는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형사법 제도의 그거예요. 법무사님 계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는 형법인데 그래서 저는 민법만 했어 그래서 그러고 예 그러니 어때 이 수다몽의 이런 사도세자를 모함한 영조의 후궁 정조가 증오한 악녀 자 앞에 거 넘겨보겠습니다. 진종이 그래서 죽었을 때에 그 장례를 치르러 갔다가 진종전에 이 시녀로 있던 숙이문 씨를 보고 갑자기 성적인 충동을 느껴갖고 충동적으로 범해놓고 지가 사람들 보고는 예절을 지키란다. 지는 상중에 온갖 짓거리 다 해놓고 아들이 뒤주에 들어갔는데 숙이문 씨하고 성관계하고 아들이 뒤주에 들어갔는데 숙이문 씨가 주는 밥 다 쳐먹고 새끼 밥을 그래 애가 죽었다니까 어 그래? 이라고 자빠졌고 그죠? 처음에 시작은 화평옹주가 데려갈까봐 죽은 귀신이 데려갈까봐 일부러 싫어하는 척을 했으나 원래 인품이 사이코패스인 관계로 이게 점점점 발생하다 이게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야단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까지 가버렸다, 이게. 지가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원래 욕을 많이 들어먹는 인간들이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그죠? 욕먹는 것을 오래 사는 걸로 치자면 나는 이제 영생의 수준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뭐 이런, 그지 않겠어요? 그래. 자, 홍인환, 홍봉한, 홍구경, 요 집안입니다. 풍산 홍씨 집안이 되겠습니다. 풍산 홍씨. 홍씨에는 여러 홍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홍씨는 누가 있습니까? 제발 좀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했던 홍남기. 그쵸? 그래가지고, 어이구, 너무 심한 수사였지라는 경상북도 사투리를 마구 써대는 홍준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일을 다 했지요. 하고 항상 얘기하는 인천 부평구의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의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던 홍영표. 그죠? 그 다음에 충남 예산하고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홍문표. 그 다음에 충남 예산 고 바로 옆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려다가 떨어진 홍일표. 이런 사람들은 모두 풍산 홍씨가 아닙니다. 남양 홍씨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홍준표하고 홍남기 때문에 남양 홍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풍산 홍씨가 바로 홍인환과 홍봉한 형제입니다. 저기에서 해경궁 홍씨는 누구의 딸? 홍준표의 딸이 아니고 홍봉한의 딸입니다. 부채에다 오줌받아 쳐물었고 얘기했던 새끼는 누구? 홍봉한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사위한테 어떻게 그러느냐고. 그죠? 이런 거를 정말 여러분들, 야, 그런, 자기 사위, 자기 아들,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자기 외손자가 그렇게 엎드려, 돌바닥에 엎드려갖고,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둠받아 처물었고 부채나 넣어주고 그랬다고? 이게 말이 돼? 비도 안 왔어요, 그때. 비 왔으면 빗물이라도 묻고 살지. 비도 안 왔어. 즉, 그래서 뭐야. 일주일 만에 정신 착란 상태에 빠지고 여드레 만에 실신하고 아흐레 만에 승하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영조하고 홍봉아이는 새끼밥 다 처먹고 아시겠습니까? 숙이문씨하고 다 관계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사이코패스라 그래? 이런 걸 사이코패스라고 해야죠. 안 그러세요? 나는 공적인 위치에서 내 아들을 돌았나? 뭘 잘못했다고? 자, 잘 보세요. 임금의 뜻이 누구에게로 가 있는가? 임금의 뜻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여기 뭐? 여기는 강희 황제. 중국 청나라. 자, 지금 모든 걸 하면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때는 뭐였을까? 모든 외교 관계는 다 중국 청나라야, 청나라. 청나라의 모든 일은 당연히 조선 조정에 보고가 되죠. 자, 강희 황제가 옹정제, 요 가운데가 이대 황제 옹정제입니다. 여기는 뭐야? 건륭 황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 강희제가 옹정제에게 물려줄 때 옹정제가 어떻게 돼요? 형님, 좀 똑바로 하이소 하고 황태자한테 가서 한방 찌끄리다가 때렸죠? 여러분들. 이 자식 발로 찼죠? 그리고 밥상을 들어 엎어갖고 그걸 옹정제한테 던졌습니다. 뭡니까? 도발입니다. 옹정제는 그걸 기획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자기 강희제가 서역 원정을 하러 갔다가 간 틈을 이용해서 황태자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강희제가 돌아오니 전하 일이 되었사옵니다 하고 내 시들이 다 보고하잖아 하고 뭐 그거야 뭐 위법이 아니죠. 있던 일을 다 보고해야죠. 나중에라도 은폐했다가 드러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활사옵니다 이러니 어떻게 돼? 뭐야? 황태자가 그런 식으로 놀았다고?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돼? 황태자를 어떻게 돼? 패해야겠구나. 옹정제의 계산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왜? 원래부터 이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렇게 한다. 원래부터 뭐야? 이 손자인
건륭 황제의 연특함을 강희제가 늘 아쉬워했습니다. 참으로 아깝고 아깝도다. 저렇게 훌륭한 황제의 그게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의 손자는 막 비리비리해. 그래 어떻게 돼? 첫째나 넷째 옹정제의 이 인품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돼? 손자대로 가면은 이거는 막 하늘과 땅 차이다. 다른 손자하고 건륭 황제의 모습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아하. 옹정제한테, 이 황태자한테 그냥 넘기면 저 비리비리한 새끼가 돼갖고 내죽고 난 다음에 한 50년도 못 가고 이 청나라가 멸망할 기야. 우리가 가뜩이나 이민족인데. 만주족인데.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건륭 황제를 두고 있다는 걸 누가 캐치해요? 이 사람이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자,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조선 조정에. 전해졌죠? 전말이 다 전해졌겠죠? 그죠? 그러면 영조가 사도세자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손자한테 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임금의 뜻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극악에 반응하네. 예. 예. 그래서 홍인안과 홍봉안은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외할아버지 홍봉안과 그 외할아버지의 작은 오빠인 홍봉안은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그 밑에 여러분 뭐야? 정조, 그거는 뭐야? 정조를 향한 그 영조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 뭐야? 홍구경이는 정조에게 붙는 거야. 왜? 자기는 풍산 홍씨 집안의 반개 반개 반개기 때문에 홍인안하고 홍봉아이가 내 안, 소위 말해서 뭐야? 나를 안 배워줄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끼워줄 거다 이 카르텔에. 그럼 어떻게 돼? 내는 혼자 세손한테 가 있어야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홍구경이가 밑에서 점점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뭐야? 사도세자를 죽이는 쪽은 어떻게 돼요? 레드오션이죠. 서로 완전 뭐 붉을 홍 아니랄까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드오션이잖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홍인안하고 홍봉아이가 홍국여의 저 새끼 저거 아무것도 아닌기. 그렇지 않겠네요. 지가 감히 말이에요. 그 머리를 엄청나게 잘 쓴 거죠. 머리를 엄청나게 잘 쓴 거야. 그래서 홍국영 여기 있죠. 예, 세자편에 서면서 했던 말. 그러면 여기 요 사람 누구야? 이산 드라마에 나왔던, 그죠? 예, 이산 드라마에 나왔던 홍구경. 병법서를 모두 통달하고 18반 무예를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되는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개소리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잘 서는 게 장땡이다 알겠나? 어차피 세손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손 쪽에 선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 홍구경밖에 없어요. 뭐 한치 앞도 모르겠고 기독교 찬송가에도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가 있는데 안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잖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무슨 몇십 년 뒤에를 생각되는 뭐야 세손 편에 선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미래를 향한 엄청난 투자인 거야.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홍인안하고 홍봉아이는 계속 뭐야 졸마졸마로 와 자꾸 저가 놀고 있노. 그의 홍인안하고 홍봉아이는 자연스럽게 뭐야 정조 편일까 다른 왕자의 편일까요? 다른 왕자의 편인 거야. 왜?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가 만약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맞는데 이거죠. 정조가 왕위에 올라서 그 했을 때 역사를 딱 돌이켜볼 때 누굴 떠올라요? 연산군이 저거 엄마 죽은 거 보복했잖아요. 사도세자가 그러면 어떡해? 아, 저 정조가 그러면 어떡해?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라 뭐야? 아버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에게 조금 감정이 안 좋으네. 왜? 여러분 옛날에 최수종이 사도세자로 나왔던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그 뭐에
이 후궁으로 들였다가 사도 세자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는 애 누구야? 최진실이었죠. 그때. 수빈 박씨. 여러분, 수빈 박씨의 박씨가 그때 사도 세자에게 타살당하고 왜 노론이 간첩질 해주모 니 왕비시켜준다 했거든. 그래. 그 간첩질이 들키가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애가 그 장경각에서 떨어져가지고 연못에 빠져버려요. 두 살짜리 애기가. 그거를 여러분 정순왕후 김씨가 뛰어가가지고 왜냐면 왜 이리 시끄러운고 이러다가 뛰어가고 정순왕후 김씨가 직접 구합니다. 안 돼!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정순왕후 김씨가 그때 나이가 뭐예요? 만 15세 아닙니까? 그죠? 그 중2병. 중2병. 정순왕후가 들어가자마자 중2병이었다고. 그게 뭐야? 내가 어차피 수퇴를 못할 거면 나머지 다 못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네, 수빈박 씨는 이미 숨이 끊어졌네? 그래, 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정순왕후 김 씨가 키웁니다. 홍인아이하고 홍봉아이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왕자 편인 거예요. 그 이름, 누구야? 은전군입니다. 은전군. 아시겠어요? 은전군. 아버지는 사도세자이나 엄마는 수빈박 씨, 엄마는 사도세자에 의해 타살됐고 어쨌든 정순왕후 김 씨에 의해서 왕자처럼 길러진 아이. 그렇죠? 예. 그러면 홍구경이는 당연히 뭐야? 무조건 세손에게 왕위가 가야 된다. 홍인안하고 홍봉왕위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은원군, 은전군에게 가야 한다. 아시겠어요? 다음 거 넘겨보시죠. 예. 돼요? 되는구나.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풍산 홍 씨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계희라는 애가 또 나와요. 이름이 여자 같은데 남자입니다. 여러분, 홍계희가 뭐야? 남양 홍 씨거든. 이 홍계희의 후손이 누구? 홍준표, 홍영표, 홍일표, 홍문표, 홍남기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천하의 역적놈, 여러분. 나경원이, 환관 나경원, 나경원 아닙니다. 나경원, 뭐 행동은 비슷해요. 예. 나경원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여러분, 시켜가지고 사도세자가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고변을 사주해서, 고발사주가 아니고 고변사주. 아시겠습니까? 손준성 보냄이 아니라 뭐야? 홍계희 보냄. 아시겠습니까? 텔레그램에 그렇게 났다 이 말이야. 그리고 홍계희가 나경원이를 시켜서 아시겠습니까? 고발 사주를 하게 했다. 고발을 사주했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어떻게 돼? 집 세 채를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그리고 지가 했던 투전판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사도세자를 고변했는데 사도세자가 이놈이 이런 놈입니다 하니까 영조가 네 이놈! 나와 함께 균역법을 함께 만들었던 홍계희를 네가 지금 모함하는 것이더냐? 너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이래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오케이, 드디어 배 들어올 때 물, 죄송합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노자여라 했다 마.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뭐야? 그 문성국이라고 하는 숙인 문씨 저거 오빠가 뭐야? 그 존현각에다가 어떻게 돼요? 불을 질러요. 불을 딱 지르고 나와가지고 사도세자가 질렀지롱. 그래서 사도세자는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네 놈, 네 놈이 나에게 역심을 품었구나. 불을 그렇게 해서 나를 태워 죽이려던 참이더냐. 이러면서 어때요? 저놈을 뒤주에 가두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왕실에서? 왕실에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정후겸이라고 하는 인물 정후겸이 죽으면서 했던 말 뭐야 사약을 받아 죽으면서 했던 말 역적의 아들이 여기서 역적이 뭐야 사도세자입니다 역적의 아들이면은 역적이 아니든 그 역적인 나로 하여금 역적이라 하고 사약을 내리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는 충신이 아니든가라는 개소리를 찌꺼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법이 어디 있나? 그러면 우리가 말해 괴변, 여러분. 괴변이죠, 괴변. 그러니 이 정후겸이가
화완옹주의 요 여기 화평이고 여기가 화완이죠. 이 화완옹주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화완옹주의 독특한 심리가 뭐냐? 마음에 드는 어린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물딱조물딱 그릴 수 있어야 직성이 풀려. 마치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속담. 역사는 남자가 움직이지만 그 남자는 여자가 움직인다. 이거 있죠.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가지 상상을 합니다. 정조가 내가 사실상 정조의 고모가 아니라 정조의 엄마처럼 돼서 정조를 마음대로 조물딱 그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상상 뭐예요? 이 정후겸이를 왕의 양자로 들여, 영조의 양자로 들여서 어떻게 돼요? 정후겸이로 하여금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가? 두 개입니다. 그 뜻을 슬쩍 비춰본 결과 영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정감록이라고 하는 매우 불손한 책들이 시에 돌고 있으니 정씨의 시를 말려버리기 전에 정감록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야? 정후겸이는 X라는 얘기예요. 정후겸이가 주로 썼던 게 뭐야? 바로 그 정감록. 내가 정도령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사도세자를 보고 사사건건, 정조를 보고 사사건건, 화완옹주에 총애하는 무슨 그거인 것처럼 해갖고, 아, 이런. 여러분, 정후겸이가 조선왕조의 그 영조하고 정조 시절에 맡았던 직책이 뭡니까? 지금 화완옹주가 누구처럼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후겸이가 맡았던 직책,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 누구 하나가 딱 떠오르시죠? 그죠? 한덕수하고 친척인 것 같은 사람. 그죠? 한덕수하고 친척이어서 한덕수의 직장하고 저금하노라 직장하고 똑같은 사람. 떠오르시죠? 여기 화완옹주가 궁에서 쫓겨날 때. TV조선 천일야사의 아주 명장면입니다. 여기 있잖아. 홍구경, 홍상길, 홍상병, 뭐, 예, 남양 홍씨. 착, 이렇게. 자, 이제 나오죠. 예, 효장 세자가, 여기 지금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제가 사는 파주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도 고양시에 서삼릉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죠. 그 서삼릉에 가면 왕릉은 아닌데 어린 아이를 대놓은 데가 있습니다. 왜? 세 살이 못 돼서 죽은 애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 태반과 함께 묻는다고 해서 무슨 무슨 원 이렇게 부르거든. 효창원, 문효세자의 원. 그 다음에 의령원, 의소세손의 원입니다. 효창원, 문효세자는 누구? 혜경궁 홍씨의 첫 번째 아들 죽었습니다. 아까 그거 있잖아. 왜? 네가 화평의 환생이구나 했던 애. 여러분들. 참 어린 애가 축복받아가 잘 살겠다. 혜경궁 홍씨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소세손은 또 누구야? 의소세손. 여러분. 의소세손을 낳았던 사람. 여러분들. 옷소매 붉은 끝동에 바로 이세영. 의빈, 성씨, 성덕임이가 처음에 낳았는데 요것도 낳다가 낳고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사산해버렸어요. 사산. 문효세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노론의 그 시녀가 유모가 봉보 부인이죠. 왕세자의 그러니까 봉보 유모가 어떻게 돼요? 술을 먹고 애를 거꾸로 들고 왜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이렇게 흔들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이라는 게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건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거를 보고 홍봉하이가 어떻게 돼?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사도세자 편을 들다가는 우리 집안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사도세자를 배척하고 철저하게 세손 편을 들려고 하는데 뭔가 찝찝해. 그래서 뭐야? 은전군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왕실의 정말 대도 안 한 정치적 알력. 여러분. 왕권을 중요시하는 동인이 실권을 잡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야? 신하들과의 세력 다툼, 신하들 간의 정치 문벌, 신하들 간의 의리를 중요해. 의리라는 게 왜 김보성의 그 의리 있잖아. 그런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서인이 갈라져서 노소론 당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게 옷소매 붉은 끝동의 한 장면이죠. 여기는요. 사도의 한 장면입니다. 영유와 학대, 문효세자, 그리고 사산, 의소, 세손, 그 다음에 상상임신, 아까 누구? 여러분, 아까 누구? 효의왕후, 청풍, 김씨가 상상임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냐? 성덕이미를 죽을 때까지 미워했던 사람, 성덕이미를 저주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했던 사람, 화빈윤씨, 여러분, 화빈윤씨. 화빈윤 씨는 뭐냐? 간택 후궁이거든. 양반집 딸이란 말이야. 그 성덕이비는요. 승은 후궁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아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하니 의소세손이 죽고 성덕이미가 공주를 낳다가 죽은 것도 뭐야? 다 화빈윤 씨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버남? 체제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 투기. 많은 분들이 홍구경이의 누이동생 원빈홍씨가 모든 것을 다 사주했다. 원빈홍씨가 결국 뭐야? 그 사람도 상상임신으로 죽잖아. 등창이 번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등창이 번져가지고 죽잖아. 그죠? 자, 크라운님. 그라운님,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시니 정조가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만땅. 그렇죠. 좀 더 크게 얘기.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땅. 예, 아이고, 막 중국 북경에서 살다 오신 분 아니라고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제 금옥 만당. 그 거기에서 나온 말이 만땅입니다. 예,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금옥 만당. 예, 그 말. 요즘 저 상하이가 그렇게 47일째 봉쇄되고 있는데, 예. 상하이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많습니까? 없어요? 다행이네. 북경도 봉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예. 용주사. 정조가 했던 용주사. 수원의 화성에 있는 용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 그게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여의주를 물고 용이 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수염을 키우고 뭐 머리도 길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복 입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양복 입고 수염도 깨끗하게 깎았고 머리도 이렇게 잘 그죠? 예, 했습니다. 다릅니다. 정조가 말하기를 수원 화성으로 옮겨야 한다. 수원 화성으로 옮겨야 한다. 그 옮기기 전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를 북경에 보냅니다. 내가 그래서 방금 크라운 님 한 거예요. 북경에 보내요. 북경에 보내서 북경에서 어떻게 돼? 천주교. 우리 김연옥 여사님 천주교. 세례명이 로사예요. 로사. 멋있잖아요. 김연옥 로사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20대인가 봐.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20대. 아, 죄송하십니다. 예. 아니면 20대가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그 천주교 성당을 이렇게 봤어. 프레스코 화법의 성당을 이래 보고 뭐야. 삼세열의 후불탱화를 착안해서 그리게 합니다. 그게 뭐냐? 숙종. 경종. 아버지. 이 말입니다. 요렇게, 요런 게 다 뭐야? 프레스코 화법. 이 천주교 성당에 이런 저 뭐라 하나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죠. 그 기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4월 초바일이 되면 이 안에 경당에는 벼슬아치들 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고 다 밖에 있거든요. 이거는 안에 붙이지 말고 밖에 탱화로 걸어라. 이거를 탱화라고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왜?
노론의 저 벽파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벼슬아치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내가 1분 1초도 견딜 수 없으니 수도까지 수원 화성으로 옮기는데 왜 경당 안에서만 내 아버지하고 내 저기 뭐야 선대조 할아버지 그 말로 북벌을 주창하고 백성들을 위했던 그 할아버지들을 왜 백성들이 못 보느냐? 무조건 밖으로 나오게끔 엄청나게 크게 그려라라고 했어요. 단원 김홍도가 요 그림 뒤편에 보면 뭐야? 연풍현감. 충청북도에 가면 연풍읍이라는 데가 있잖아. 그 최민식하고 나온 영화도 있잖아. 그 연풍연감가 뭐 있잖아. 그. 그래 뭐 연풍읍의 현감으로 정조가 발탁했었던 단원 김홍도에게 명해서 단원 김홍도가 뒤에다가 사인을, 낙관을 딱 짓습니다. 연풍현감 단원 김홍도가 35인의 승려와 함께 그리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뭐? 경기도 유형문화재. 장난합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의 모습입니다. 학계 누가 장악했어? 노론이 장악했죠. 그죠? 예. 네. 그래요, 돼야 돼. 또란나! 저런 거를 갖다 국보로 해주게. 근데 뭐야, 옛날에 그 노래. 용주사 천역종이.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용주사 밖에 있는 동종, 구리로 만든 동종은 국보로 정했어요. 노래 때문에. 그 선정 과정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아니, 그, 저, 동종이 중요해? 저게 중요해? 저게 무슨 경기도 유형 문화재야? 몽양 여운형 선생한테 최초로 훈장 준 사람 누구? 여운형 선생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건국훈장 독립장 제일 밑에 여섯 번째 등급 독립장 준다 할 때도 난리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또 독립장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자기가 마지막 결제, 이제 퇴임하고 나간다. 내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된다. 마지막 결제가 뭐예요? 대한민국장으로 그 서훈을 승격한다. 대한민국장이 제일 높거든. 한 11명 돼요. 예? 가장 공로가 큰 사람 대한민국장. 우리가 대한민국장에 누구 있어요? 김좌진 장군. 저기 누구야? 뭐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저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여러분 이봉창 이런 분들이거든.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다가 박탈당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장을 자기가 자기를 죽는데 예, 윤보선이 1호 명령으로 이승만의 서훈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웃기시죠? 예. 지가 지를 줘서, 아니, 지가 왕관했으면 지가 나폴레옹이야, 뭐야. 그래. 지가 왜 지한테 대한민국장을 주고 자빠졌냐고. 그래서 그 취소한 서훈을 누굴 줘야 된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만 땜빵. 그치, 그치. 그래서 누굴 줬느냐? 중국 타이완의 총통, 누구야? 지앙지에스 숭메이링 이 부부에게 대한민국장을 줬습니다. 그래 그 받으러 왔어요. 두 부부가. 어 영광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왔어요. 예, 그래. 예, 그랬어. 안 와도 되잖아. 우편으로 보냈어요. 이래도 되는데. 자기가 왔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기 신라호텔에서 자다 갔어. 예. 신라호텔에서 파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예. 요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어휴. 용주사입니다. 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것도 용주사에서 왔다는 거 아시겠죠? 그 사람이 한 말도. 어? 참 상상력 빈곤하다. 참 상상력 빈곤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야 이기부이하고 박마리아가 부통령하면서 뭐 서대문 쪽에 저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가 있던 데를 뭐라고 불러서 경무대 이렇게 뭐 청와대 전에 경무대였잖아요. 그 경무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서대문에 있으니까 뭐야 홍은동 경무대라다가 서대문 경무대 이렇게 불렀었거든. 서대문 경무대라니까 뽀대가 안 난다고 박마리아가 영어에 미친 스카이캐슬의 원조예요. 그 박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서 피플스 하우스라 가작했지. 그래서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 윤석열이 처음 대안한 게 뭐고 피플스 하우스로 하지 않았나? 내 등에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 나중에 총 맞아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노?
안 그래요? 참, 내가. 용주사, 자, 보십시오. 어머님 은혜. 윤건능입니다. 윤건능과 마법의 오줌이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 둘째 딸이 제가 정조 강의를 2020년 원래 그때 하려 했잖아. 12월에 하려 했잖아. 그래서 내가 11월에 사전에 답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랬어.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려 했냐면 제가 10만 원을 받고 5만 원은 현지 수강을 하고 이 멤버 그대로 해가지고 수원 화성으로 그 전세버스를 하나 해가 가작하려고 했었어. 가가지고 윤건능도 보고 수원 화성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했는데 지금 뒤에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그거는 허가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그 우리 딸내미 둘이를 데리고 갔더니 여러분 뭐야 윤건능에서 왜 울타리가 쳐져 있느냐 우리 둘째 딸이 그렇게 물어. 둘째 딸이 참고로 그때 나이가 6세입니다. 6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왜 울타리가 쳐져 있느냐 절대로 뭐야 그거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 아유 저거 울타리 안 치면은 술 취한 놈들이 들어가서 막 오줌 싸고 이런단 말이야. 안 돼 그랬더니 뭐래 왜 싸면 안 돼 뭐냐면 사도세자가 다시 살아나와? 마법의 오줌이야? 웃기시죠? 근데 그때 순간 얼었어요 제가. 아, 야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고 사도세자가 다시 살아나오기를. 어, 육능이 사도세자고 건능이 어떻게 돼? 어, 그거 아닙니까? 정조의 그거 아니에요. 자, 보일당 사일 스님이라는 용주사의 원래 고려시대에 중수됐던 절이었는데 병자호란 때 다 불탔어, 이 절이. 그래서 이 절을 중수해야 된다 하면서 사도세자와 그, 뭐야, 해경궁 홍씨에 대한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시달리고 있는 정조에게 보일당 사일 스님이 부모 은중경, 부모님의 은혜가 중하다 하는 경전을 설교합니다. 요게 여러분 부모 은중경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있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이거 있죠. 이게 정확하게 뭐야? 불경이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양주동 씨가 이걸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이거 있죠. 왜 이 말을 했느냐? 보일당 사님, 이제 이 시달타의 일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달타가 처음에 너무나 늦은 나이에 노산으로 자기 부인이 그 임신을 했다는 소리에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고 막 점쟁이를 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어떤 뭐 아들이냐 딸이냐 얘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점괘를 보아하니 아들이옵니다. 그럼 아들이라고 안 하면 어쩔 건데 지금 딸이옵니다 이러면 이건 뭐 모가지가 아들인데 어떻게 돼? 이 아들이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하면은 전 세계를 이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정복하는 대정복의 군주가 될 것이고. 아시겠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이 출가를 해서 수도승이 된다고 하면 전 인류가 망할 때까지,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전 인류의 가르침을 주는 사상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쨌든 결론은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정반왕한테 없어요. 첫 번째로 키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야, 그 점을 보니까 그 처갓집으로 가야 좋대. 애를 낳으려면. 그래서 갑자기 뭐야 만삭의 임산부, 그 노산의 임산부 41살에 애를 지금 처음 뵀잖아요. 지금도 41살에 애를 뵈면 노산이에요. 그때 어땠겠냐고, BC 600년경에 기원,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친정으로 가라고. 세상에 그 노산의 임산부를
애 낳는 예정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길을 걸어가 친정에 가라 한다. 그래가지고 가마를 타고 가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인이 돌아가실 것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반왕이 그 말을 딱 듣고 빨리 말을 타고 보내갖고 엄마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내라. 왜? 아들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태나치가 뭐 일곱 걸음을 벌어가 어떻게 했든 어쨌든 그 탄생의 이야기가 그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달 타이의 평생의 고민은 뭐냐면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였는가?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야? 26살에 자기가 대각을 얻어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때 쓴 경전이 뭐야? 수타니파타. 여러분, 수타니파타. 이 수타니파타의 여러 구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일이 깨달음을 얻고 현명하게 살고 싶은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점쟁이의 말을 믿지 마라. 아시겠네요. 꿈 해몽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야? 저거 아버지가 그렇게 그 여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이모가 와가지고 다시 시집을 오죠. 그 처제가 시집을 오잖아.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 나이가 60이 넘은 남자가, 60이 넘은 남자가 10대의 여성을 생각하며 어떻게 돼? 그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비천하다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나. 정반왕 나이 66세. 부처의, 그, 뭐야, 마야 부인의 여동생의 나이 15살. 영조의 나이 66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순왕후가 시집 올 때 나이 15살. 비천한 거죠. 그거를 가르칩니다. 보일스님. 정조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돼? 본격적으로 할까, 말까, 노론의 눈치를 볼 말까 하던 정조가 영조의 손자라고 하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던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윤건릉을 다시 만들겠다. 용주사를 다시 짓겠다. 더군다나 나가서 어떻게 돼요? 수원화성으로 옮기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조의 손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탁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 요건 초계문신 제도. 초계문신. 규장각이라는 걸 세워서 1781년 시작되어 1800년 정조가 죽을 때까지 열차에 걸쳐서 138인이 배출된다. 그 뒤 중단되었다가 1848년 헌종 14년에 다시 시작하고 2회에 56인을 새로 뽑으니 모두 12선에 174인이 초계되어 재교육을 받았다. 초계 뭐는 계몽한다. 누가? 정조가. 노론에 썩어빠진 대신들을 아무도 못 믿는다. 자, 지금부터 보시겠어요. 철저한 유교 중심이고 이래야 노론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죠. 주자 성리학의 문의, 글 쓰는 거에 치중한다. 매달 20일에서 21일 이틀 중 하루 정조대왕이 친강, 정조가 20일하고 21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직접 강의하고 내 강의 들어줘서 욕받다 임마 이러면서 돈을 줍니다. 지금 공무원 월급날 며칠입니까? 21일? 그렇죠. 교원들. 예,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매달 1일 초하루 정조대왕의 친시, 직접 시험을 칩니다. 주초고사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매달 15일, 20일 조별 세미나가를 강제로 진행합니다. 무조건 조별 세미나 해. 이 조별 세미나에서 빛을 발했던 사람 누구?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 예, 네, 그 다음 뭐예요? 이동무. 그 다음 또 누구야? 유득공. 여러분. 그 다음에 뭐야? 또 누구? 초계문신. 이가환. 정약용이 저거 형 정약전. 여러분.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정조 친위대의 적극적이고도 대외 과시적인 양성 결과 보고서와 제출합니다. 정조가 직접 말해서 뭐라고 얘기해? 수원 화성을 어떻게 할지 빨리 보고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는 놈들 다 못 믿어. 니들을 나는 뭐야 소위 황산벌에 나오는 뭐야. 나는 이제 저런 노런 꼰대는 안 믿는데 초계 문신 정약용이 같은 넌 젊은 피를 믿는데 그죠? 그죠? 그러니 노런 공서파 서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천주학의 사상 공격에 대비한 고도의 정치 술책입니다. 노론이 정조는 빨갱이다라고 주장을 못할게끔 예 가장 뛰어난 유교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로서 예 하는 거예요. 이 신서파 믿고 있는 애들 남강 이승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벽 이런 애들을 황사영 이런 애들을 뒤로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야? 이런 후일 문체반정의 시발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초계 문신들이 다 누구를 여러분 누구를 따르는가? 번암 체제공. 여러분 여기 묘지에 가지 마세요. 가시면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가시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목숨을 건 노소론 당쟁에서 소론 계열이 이 사람은 이제 남인 중에서도 청남 계열인데 노론 계열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가서 보시면 딱 압니다. 우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영의정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인 버람 최재공 선생이 내가 이 묘를 보고 딱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묘가 훨씬 넓고 쾌적하고 잘 돼 있어요. 양지바는 곳에. 여러분 요 바로 앞에 있죠. 요 바로 앞에 뭐게? 5층짜리 빌라다. 바로 옆에도 5층짜리 빌라다.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가서 보고 너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못 가요. 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보남 체제공에 대해서 강의하겠다고 용인시청에다가 얘기했더니 용인시청에 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할게? 여러분. 저기요. 제가 인수인계 받아갖고 시작한 지가 두 달 됐는데요. 예. 여자분입니다. 예. 근데 왜 제가 하니까 사람을 안 하고 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역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하니까 저를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왜 스포츠를 하시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버남 체제공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 이거 탤런트 채시라 모르세요? 내가 그랬다고 채시라 몰라요? 그랬더니 아 제공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예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러면 무슨 스포츠에 쓰는 거 아 사람 이름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 벼슬이 뭔데요? 그 다음에 지는 7급이면서 있다 이거. 내 하는 말. 저희는 영의정 아니면 취급 안 하거든요. 예 영의정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내가 모르지? 내가 여기까지 나온 말이 뭐예요? 네가 무식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7급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에. 7급 공무원 붙은 지 4개월 됐어. 우리 와이프도 옆에 있었어요. 그 전화 올 때.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제공이가 뭐야? 제공이가. 무슨 협찬 제공도 아니고 그 공군 비행기 있잖아 제공호 하늘을 제압해라 뭐 이러면서 제공 그러면 최제공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고 신의 통공을 했습니다. 뭐 신의 통공 제일 그거 한 게 뭐야 시전 상인들이 뭐야 지방에서 만 뭐 의주의 만상 뭐 평양의 유상 송도의 무슨 송상, 개성, 송상, 뭐 경강 상인, 한강 이거 상인, 그 다음에 유기전 상인, 종로의 1가 5, 1가 2가 상인,
5가 6가까지 있잖아. 그렇게 하는 이 모든 대기업 상단들에게만 상권이 주어지고 일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노점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막 군대에 이 상놈들을 사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조폐권이라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금난전권이에요. 이게 난전, 어지러운 노점상을 금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난전권이라고 해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사적으로 막 통제하고 이러니까 뭐냐? 신해 통공, 뭐냐? 마음껏 장사할 수 있게 열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신의 통공. 이거를 하니 여러분 정확하게 뭐야 노론과 시전 유기전 상인들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자. 여러분들 노론 벽파 즉 천주학은 절대 안 돼. 무조건 주자 성리학만 해야 돼 하는 것은 진산 사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진산 사건을 빌미삼아 체제공에게 복수합니다. 여기 진산 사건입니다.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이 윤지충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왜? 우상숭배라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이런 뭐 짐승과 같은 놈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체제공에게 모든 초계 문신 새끼들 그 다음에 체제공 새끼들 다 죽여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됐던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정순왕후와 노론의 발악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삼불필지지설. 오늘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순왕후 절대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안 가르칩니다. 뭐냐? 삼불필지. 세 가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1. 세손의 할아버지 영조가 말합니다. 1775년 지 뒤지기 1년 전에 이제 지 최후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영조 51년 승명대리 세자의 대리청정 조건 1. 뭐야 영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홍봉환이한테 소론과 노론의 당론을 알아야 한다. 세자가. 아시겠죠? 아니라 승명대리를 좀 시키려고 한다. 2. 노론과 소론의 인사정책의 차이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3. 노론과 소론이 벌이는 조정의 각종 일에 대하여 파악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자, 이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 영조가 지금 다음 왕이 세손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노론과 소론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거기에다 대고 홍봉하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작은 할아버지 홍인한이하고 홍봉하이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세손께서 굳이 아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세손께서는 그저 책이나 읽으시고 글이나 적으시면 되옵니다. 정조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고 그따 대고 왜 할아버지하고 왜 작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저거 엄마 혜경궁 홍씨는 내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처삼, 그, 친정 삼촌이지. 처삼촌이 아니고. 그 삼촌이 자기 시아버지의 저 말에 저렇게 대답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세상에 저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이제 물려받을 건데 그런 거는 다 아실 필요가 없어. 마 책이나 읽고 글이나 읽으면 돼. 왜? 서인이잖아. 신하들끼리의 의리가 중요하지 왕권 강화에 관심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삼불필지시설 요 뒤에 뭐라고 하잖아요. 천하의 망언이다. 여러분 천하의 망언이죠. 이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할 때 나갔다가 가장 중요한 거 시작할 때 나갔다가 끝날 때 딱 들어오시는 우리 정말 그 어? 야 진짜 내가 전해놓고 아 내가 백이승 강사 강의 갔잖아. 내가 다 알잖아. 내가 다 물어봐. 또 이럴 거야. 그래가지고 삼불필지시설이 뭐야. 그건 모르겠는데. 예 문체반정과 서학입니다. 문체반정 그러니까 문체반정이라는 거 뭐냐면
글을 쓸 때 서체가 폐관잡기의 소설, 즉 여러분 뭐야? 청나라 때, 이때가 중국이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때 가장 유행했던 소설이 뭡니까? 가장 유행했던 소설. 어? 홍루몽. 여러분, 홍루몽. 이 붉은 눈물을 흘리는 꿈. 이 말이에요. 홍루몽. 홍루몽을, 여러분, 홍루몽을 일본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 요리 당고. 여러분. 하나 요리 당고. 당고라는 건 무슨 이런 저 과자거든요. 꽃, 꽃하고 그 다음에 요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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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보다 이 말이에요. 당고가 뭐야? 남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 있죠? 그게 정확하게 청나라 때 유행했던 홍루몽의 내용입니다. F4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그 홍루몽은 다시 일본의 옛날에 소위 말하는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겐지 가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거를 가지고 이름 그 저 중 그때 그 궁녀가 누구더라? 그 일본 궁에서 얘기하는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도 아주 역같죠, 그죠?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여자가 지었습니다. 왕비, 일본의 귀족 여성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좀 재미난 이야기가 없을까? 소위 말하는 뭐야? 막장 드라마가 없을까? 이 말이에요. 막장 드라마가. 사실 너는 내 딸이다 뭐 이런 거가 없나? 이 말이지. 어? 그건 내를 보고 너는 내 딸이다 이러면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래야죠. 뭐지? 어, 그러니까 하나 요리 당고가 다시 홍루몽으로 번역돼 가서 무라사키 시키부가 지은 겐지 모노카타리가 먼저고, 그래서 그게 뭐야? 주인공이 히카루 겐지, 우리로 치면 뭐 이민호란 말이에요. 이민호. 히카루 겐지의 여성 편력을 막 담은 거예요. 여자들 70몇 명하고 사귀는 얘기가 나오거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귀가 70몇 명. 그래서 겐지 모노카타리가 총 76권이에요. 한 명당 하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홍루몽으로 넘어가서 여자가 22명으로 돼. 인간적으로 76명은 너무했다 이래갖고 22명으로 돼. 그래갖고 어떻게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나라 때는 스토리가 딱 바뀌어요. 뭐냐면 히카루 겐지는 겐지의 겐지 모노카타리의 주인공 히카루 겐지는 아 내가 이렇게 잘났지롱 이라고 있었다면 홍루몽의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여자 이름이 가복이야. 가복. 그때 당시 총리 대신 성씨가 가씨거든. 그래가지고 검열 피하려고 그렇게 썼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조 때 들어와가지고 대유행을 합니다. 한국, 조선에서도. 대유행을 하고, 고거를 소개하고, 고거를 그, 고기에 나오는 필체대로 썼더니 또다시 대박 히트를 쳤네. 그게 뭐야? 화평옹주의 남편이었던 박명원이라고 하는 반남 박씨애가 있었는데 그 박명원이의 그 사람이 1780년인가 그때에 건륭 황제 칠순 잔치라고 그 뭐야? 그래 했거든. 그 갔다 오소 이래 됐거든. 박명호이가 저 혼자 갔다 올라 니까 너무 제가 잡무가 많아가지고 한 명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그 경비도 좀 나라에서 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래 하이소 누구 데리고 갈라고. 사실 그 우리 팔촌 동생이 그 좀 똘똘하긴 한데 막 과거도 못 보고 막 집에서 놀아요. 그래서 그냥 기록관으로 데리고 가면 안 돼. 임시 벼슬을 주가지고 가 뭐 평생 저 과거 볼 놈은 아닌 것 같으니. 그래서 뭐 집에서 놀던 놈을 정조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기록관 해라 이러고 했어. 가 이름이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박명원의 사촌 동생, 아 저 팔촌 동생 박지원이 돼 있어. 그러면 전 그래서 갔다 온 게 뭐야? 내가 가서 박명원이의 그거를 자기 팔촌 형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 썼을 거 아니야.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니야. 일기식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오늘 어디를 갔다 갔더니 뭐 벽돌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뭡니까? 열하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막 집에서 놀던 사람이라고 걔가. 막 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뭘 하늘에서 특출난 재주가 있어가지고 막 어? 여러분 뭐 특출난 재주가 있는 S선이님께서는 이런 얘기할 때 밖에 나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특출난 재주가 있어요. 그래갖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 정약용이하고 이쪽에 문체를 썼으니 문체를 스스로 반정을 이렇게 하고 박지원이 말이야 어 책 출간한 거 다 가져와 이래가 불태워버리고 자기 원본은 남겨놨죠. 그게 뭐야 노론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1788년부터 90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이 서학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죠. 정조가. 그런데 어떻게 돼? 그게 19세기에 모조리 꺾입니다. 모조리 꺾입니다. 제주거상 김만덕. 여러분 이거 보시겠어요? 1793년 규장각을 마쳤습니다. 검서관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이가 5주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5개 주 이 말이잖아. 연문, 거친 문장, 장전, 백과사전식의 서술 등을 산고 아직 영원히 미완성, 그 영원히 미완성이죠. 전 세계를 다 담으니까, 백과전서니까. 영원히 미완성인 속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책. 이래서 5주 연문 장전 산고 이렇게 읽어야 정확한 발음입니다. 저거를 역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하면 오주연 문장 전산고 이라고 앉았어. 오주연이가 지었냐? 내가 참 하는 말. 내가 그렇게 얘기한 오주연문 이렇게 딱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밝혀낸 정말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김제에서 어디에? 진주가 여기 있고 그 바로 밑에 동네가 뭡니까? 섬진강 최하류. 하동이죠. 하동 조금 옆에가 뭐예요? 통영입니다. 통영. 그래서 1589년부터 1591년까지 니탄계의 난에서 함께 활약하고 함께 녹둔도를 정벌했던 두 사람. 뭐야? 충장공 김시민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소위 말하면 뭐야? 육사동기. 여러분. 육사동기. 그 둘이가 어떻게 돼? 진주성 싸움 그리고 한산도 싸움으로 했으니 그때 당시에 정읍 현감을 지내던 사람을 6계급 특진시켜가지고 전라좌도 좌수영 절도사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정읍과 김제는 한 동네였다. 따라서 그 현감으로 있을 때 매우 잡기에 능하고 기술에 능했던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정평구. 여러분 그 정평구가 그 바다에서는 하늘을 나는 게 소용이 없으니 진주성 싸움에서 하늘을 날아봐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승자총통과 비격진철뢰를 만드는 기술자였다가 진주성 제2차 싸움 1593년에는 어디 모든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곽재우 장군도 안 들어가겠다고, 권율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명나라 군사들도 아 전쟁이 너무 커질까 봐 그냥 진주성 하나로 때웁시다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마리우폴 같은 역할을 했던 진주성 싸움에서 자기가 들어갑니다. 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김제를 날아가지고 내 농토로 날아갔던 비거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이래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여러분 이덕무를 시켜서 정조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예 안 했다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종이 폭탄을 터뜨렸더니 그래요. 일주일 만에 자그마치 3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왜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만 8천 명. 그죠? 일본 사기에 정평구라는 사람이 비거를 해서 진주성 싸움에서 매우 힘들었다라고 적었는데 일본이 적었는데 우리나라 노론학계만 이런 거는 신화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신화. 이거 어떻게 돼? 발해고를 만들어야 돼. 유득공을 시켜가지고 발해고를 만드는. 그 김만덕은요 전복을 가지고 자개농을 하고 이런 데다 벽에다 전복 껍데기 붙이고 이러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해녀들에게 전복 생산을 지금부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그때 태풍이 번져버렸네. 지금도 제주도에 가시면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어도 갑인년에는 먹을 물은 넘쳐났어야. 왜? 홍수가 졌으니까. 먹으면 그 갑인년이 바로 1795년 김만덕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뭐야? 정약용하고 버남 최재공이 이 사람을 직접 만나가 소원이 뭐냐? 임금을 딱 한 번만 배알했으면 좋겠습니다. 1600년부터 1795년 약 200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는 시집은 갈 수 있고 장가는 갈 수 있고 유배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육지로 나오지 못하는 법이 있었어요.
출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 한 번만이라도 임금 한양을 보고 금강산을 보면 내 소원이 없겠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이래 돼가지고 어떻게 돼? 정조가 그리 하도록 하라 해갖고 60일 동안 노론의 영수 김종수하고 심환지가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강상의 법도와 남녀의 차별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옵니다. 전하 했더니 개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김만덕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거. 1795년에 만석거를 조성하고 이 저수지를 활용하여 민간 보라 및 자급 복자종 목적의 대유둔. 그래서 뭐야? 지금 수원에 가면 뭐야? 대유동, 대유평동 하는 게 있죠. 대유동. 대유둔이 뭐야? 엄청난 양의 토지를 해서 지금 수원 화성에 내려오면 화성 쪽에 굉장한 토지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전부 다 정조가 개척한 것이고요. 그 개척의 목적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불화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등기 법무사 억수로 일 많았겠다, 그죠? 한 명 한 명한테 다 주려고, 그죠? 대토지를 이렇게 그냥 한번 사인하는 게 맞지. 집단 계약. 왜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 게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계약을 하나하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법무사입니다. 예. 등기 전무. 예, 법무사. 그래서 수백 년 이상 삼남지방으로.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뭐야? 일본 국도를 만들어낸 사람 정조가 되겠습니다. 수원 화성으로만 옮긴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팔달문. 지금 수원시 팔달구라는 게 있잖아. 사통 팔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누구예요? 직접 정조가 지어서 줍니다. 사통팔달 이렇게. 예, 여러분.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른 강사가 하는 정조 강의하고 좀 다른. 여러분들 오늘 돈 낸 거 별로 아깝지 않으시죠? 예, 아직 마지막 거 설명 안 했습니다. 오늘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또 백이서 이거 정조 저거, 정조.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정조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한 달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옷 색깔까지 이렇게. 예. 정조를 한번 내가 하지 않겠어요? 내봐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다 한 것 같이 얘기했어. 네가 뭔데 정조를 하느냐?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강의를 하려면 해야 된다니까. 에휴. 또 뭐를 하려고 와이프가 또 이래 보면서 그러겠지. 아이고 허리야. 내가 서가지고 이 뭐 하자는 짓이고 내가 돈이나 걷고 있고 말이지. 이름표 하나 붙이고 앉아있고 무슨 현철 노래가. 이름표를 붙여 내가 쓰.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수강의 도장을 찍어라. 가격은 5만 원이다. 예, 그러세요. 자 여러분. 영조의 친손자. 홍봉한의 외손자. 사도세자의 아들까지는 다 뛰어넘었어. 왜? 시작과 동시에 홍계희하고 그거는 뭐야? 존현각 역변을 해가지고 전부 다 도륙해버렸거든. 홍씨 집안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원 화성으로 넘어가면서 장용령 만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사실상 영조의 노론 정치를 뛰어넘었죠. 사도세자의 아들은 이미 즉위식할 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니라 하면서 떠넘었잖아. 그쵸? 마지막 못 넘은 산, 여러분, 정순왕후의 손자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영조의 세 번째 마누라니까 사도세자의 서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서자 서출 붙이기는 정궁이니까 그냥 엄마가 되는 거죠. 서자 붙이기는 좀 예법상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정조도 친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순왕후 경주 김씨의 손자라는 벽을 넘지 못한다. 오회연교 5월 1800년 정조 24년 5월 금음날. 그래서 뭐냐? 금음 회자입니다. 회. 여러분 5회 5월의 금음 이 말이에요. 5월의 금음에
경연장에서 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경연장에서 강의했다. 오해 연교. 경연 석상에서 내린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크라운님은 기억하실 텐데 태종 임금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걸 뭐라고 하던가요? 선지하노라. 그죠? 선지하노라 하는 순간 뭐야? 이거는 토달면 죽음이야. 완전히 반역입니다. 이거는. 가령 뭐 선지하노라 이런 걸 수 있겠죠. 뭐 내 딸 둘이는 내 딸이니라 선지하노라 뭐 이러면 이건 그때부터는 그렇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그때 이거 마찬가지 말 그대로 선지하노라라고 내린 거예요. 이게 오해연교 뭐냐? 아까 뭐 사색 당쟁에서 동인과 서인이 있을 때 서인은 뭐 의를 숭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의 신임의리, 신임사옥, 신축년과 임오년에 일어났던 신축사옥에서 경종에게 노론이 탄압받은 1721년과 1722년의 순간, 임오의리, 1762년 윤 5월 13일 사도세자 뒤주 사건, 그죠? 다 노론이 관계된,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 여기는 노론이 경종에게 죽임을 당했고, 여기는 그죠? 예, 사도 세자의 죽음으로 노론이 똘똘 뭉친 거고, 마지막에 세손 시절에 아까 산불필지설 있잖아요. 승명대리 저지를 하려고 했잖아. 절대로 안 된다. 은전군을 세워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사실은 즉위년에 정유역변이 일어날 때 은전군을 죽여야 된다고 홍구경이가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 뭐야, 홍봉환이가 했던 자기 친동생 은전군을 사약을 먹고 죽입니다. 그 죽이면서 정조가 일주일을 웁니다. 이제 내게 남은 형제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어떻게 그때부터 의소 세손이 뭐 어떻게 죽고 공주도 죽고 자꾸 사산되고 상상 임신되고 하는 게 정조에게는 뭐였을까요? 은전군의 혼령이 괴롭히는구나. 영조가 사도 세자가 자꾸 북벌의 꿈을 꾼다. 무예도 보통지라고 하는 무예도보통지예요. 이것도 무예도보통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무예도보통지예요. 왜? 무예를 그림과 해설을 곁들여서 통지, 종합서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걸 무예도보통지 이러면은 무예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통으로 만들었다. 왜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보통 학교야? 무슨 초등학교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세계의 의리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 이제 이 의리를 버리고 왕인 나에게로 돌아, 즉 뭐야? 헤쳐 모여 이 말입니다. 이 세계는 뭐야? 습속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딱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라는 순간 어때요? 자기가 키웠던 모든 초계 문신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나라의 신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어찌 신하를 모두 왕에게로 복속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라고 자빠져. 정약용이 아닙니다. 왕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 나쁜 새끼라면서 정약용이가 완전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왕이 환 뭐 총애를 했더니 니놈이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려. 이 명령을 거부당하자 그날 밤 급심한 화병으로 제 김제에서 그날 밤에 피똥 싼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화병에 시달리자 어떻게 돼? 5월 금음날이죠. 5월 30일이죠. 요때부터 뭐야? 등창이 갑자기 요만하던 게 이만해집니다. 1793년 등창이 한번 생겨서 한번 치료를 받고 대대적인 수술 비슷한 것을 받았던 정조가 이 오해연교가 거부당하자 거기에서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너무 화나면 하는 거 있죠.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시저가 케사르가 이렇게 죽을 때 제일 뒤에서 누가 찔렀습니까? 브루투스가 이렇게 찔렀어요. 그거가 가장 그저 케사르가 그다음 말이 뭐야?
너마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박정희는 김재규한테 총 맞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김재규, 네가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뭐야, 노론의 청송심 씨 가문에서 내놓은 거 뭐예요? 뭐 심환지하고 뭐 이게 비밀 편지를 뭐 이래 주고 받아갖고 뭐 이제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김재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브루투스하고 그 캐살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원래 최측근이 암살하지.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적이 암살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측근이 암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명령을 거부당한 후 1793년 종기를 알아보면 여러분 이 등창이라는 게 여러분 읽어요. 요기 두창 요기가 등창 그다음에 요거 요 뒤에 뒤꿈치 요거 뭐야 족질이라고 합니다. 족질을 알아가지고 그게 게장과 감을 먹어서 독살된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종이에요.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이 다리 종기 있죠. 이거를 평생을 달고 살았어, 걔가. 어? 몸무게가 130kg야, 130kg. 경종이. 아시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영조를 보고 대리청정하게 시켰다, 얘가.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뭐, 그 다음날 취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두 번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위를 내주기 좀 아깝거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돌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이 정조도 1793년에 엄청난 종기를 앓게 됩니다. 종기를 앓게 되는데 그때 웅담고라고 하는 여러분 왜 조고약 있잖아. 조고약. 우리 저 종기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조고약. 한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까만색 그거 개발한 사람이 이름이 피재길이에요. 피재길. 여러분. 피재길. 자기 한 증손자가 아마 피천득일걸. 수필가. 여러분. 피재길. 여러분 그래서 피재길이 6월 1일부터 이 심환지라는 새끼가 피재길이를 여러분 불러가지고 야 너 충청도 지방에 출장 갔다 와. 이렇게 시킵니다. 임금이 등창을 앓고 있는데. 등창 치료의 1인자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충청 지역에 내려가므로 정조의 치료 시기를 놓친다. 이때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다 했던 말 뭐야? 이런 재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재길할. 그 뜻을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죠. 예. 예. 그래서 피재길이, 여러분, 피재길이 이렇게 합니다. 전하, 이미 6월 18일에 황급하게 한성으로 올라왔는데, 한양으로 올라왔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막 웅당고를 바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때요? 긴급하게 해보자고, 어이 심인이 치료를 했습니다. 심인. 심환지의 사촌동생. 여러분. 심인은 종기치료. 왜 뭐 모든 한 의사가 다 자기 분야가 있잖아. 피부과, 뭐 외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모든 걸 볼 수 있다 치더라도 특기는 하나씩 있게 마련인데 저 피재길이가 등창의 담당자지 심인이는 탕약을 지어 바치는 애예요. 걔는. 그러니까 심인이가 어떻게 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경옥고 드링크. 여러분. 경옥고 있죠? 영지버섯 그 하는 거 있잖아. 경옥고 드링크를 막 부어갖고 먹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재길이가 도착하고 이러다 무엇을 먹였소? 그러니까 그 아주 숨이 멎는 것 같아서 경옥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창에는 경옥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런 재길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재길이만 왔었더라도 도대체 심환지는 왜 출장을 보냈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정순왕후가 바로 심인이를 정조가 6월 28일에 죽자 바로 일주일 뒤에 국문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피재길이가 조사해야 된다고 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그냥 목을 쳐버립니다. 임금을 죽였다고. 그래서 심인이가 마지막 죽으면서 억울하옵니다 하다가 말 그대로 뭐예요? 희생양인 거죠. 자 이제 어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 말이죠.
편지를 주고받아서 암살을 안 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일평생을 나는 왜 아버지가 될 수 없는가? 일평생을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하는데, 일평생을 할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일평생을 뭐야, 사도세자의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일평생을 어떻게 돼? 외할아버지를 가만둘 수 없는데 하던 애가 그렇게 해서 맨날 보는 상상임시라고, 이게 내 동생의 혼령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도 등창을 하도 알아가지고 피재길이라고 하는 최고의 종기 전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이거를 1793년에 다 한번 그걸 고비를 넘겼으나 1800년의 고비는 결국 평생을 준비했던 오회연교를 달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02년 1년 4개월에 그 잠복기를 가지고 있던 심환지하고 정순왕후 김씨가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등을 모두 사형 혹은 위리 안치, 평생 유배형을 보내고 장용령도 해체하고 수원 화성의 1번 국도의 사통팔달문도 폐쇄해버리고, 여러분들 대유둔의 그 백성들의 모든 그 전답과 토지를 모두다가 뭐야 불을 태워서 그 재를 뿌려 뒤엎음으로써 모두 못 짓게 만들어버리고, 전국의 상업 금난전권을 다시 부활시키고 시전상인들을 또다시 그거하고 천주교의 모든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모든 중국 사람들의 사제를 이 뭐야 이 십자가에 매달아 목 졸라 죽이는 그게 뭐지? 교살형을 시켜가지고 심환지가 정조의 모든 거를 다 거꾸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환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 나라가 어찌 주상 하나만의 나라인가? 이런 꼴은 나는 못 보네.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지?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남 채제공은 1799년에 죽었습니다. 1799년 버남 채제공이 죽자 종묘, 모든 조상을 모신 종묘의 납신 정조대왕께서는 죽기 1년 전 쑥 순회를 하시다가 자기 선대왕의 인조의 차례에서 놀고 어이꺼이 웁니다. 이래 웁니다. 왜 울까요? 인조 뒤에 왜 유명한 신하들이 한 3명 내지 5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있죠? 인조가 앞에 있고 여기 뒤에 그거를 배향되었다. 이게 등에 향이 오다 이 말 아닙니까? 배향됐다. 그 중에 한 명 만고의 청백리 오리 이원익 정승의 위패를 붙들고 펑펑 웁니다. 정조가 참으로 원통하고 불화도다. 어찌하여 나에게서 번함을 데려갔는가? 인조는 훌륭한 임금도 아니었는데 어찌해서 이런 경을 내려주시고 하늘이 지금 이때 나에게야말로 이와 같은 공이 너무나 필요하거늘 절실하게 필요하거늘 어찌해서 나에게 내려주지 않는가 하고 펑펑 웁니다.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사실상 노론이 이 오회연교를 그때부터 상상하는 거예요. 그 말 아는 순간, 정조가 펑펑 우는 순간 사실상 그 뒤에 있는 문무백관들은 전부 똥되는 거죠. 그죠? 아니 죽은 사람 보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건 다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오리 이원익 정승을 너무나 그리워했던, 항상 오리 이원익 정승의 그거를 버남 채제공에게 실현하고자, 현실화하고자 했던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뭐, 광명시의 모 공무원은, 내가 다산에 관심이 많은데, 다산하고 우리하고 사진 찍은 거 하나만 있으면 딱인데, 씨.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역사에 무식한 사람입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둘 다입니다. 예. 버스. 그죠? 예. 버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두목이 아니고, 버스. 예. 자, 백이성 강사의 강의, 감명 깊었다. 오른손. 감명 깊었다. 오른손. 지긴다. 와.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하는 강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의 근현대사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오시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진짜 처음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백이성 강사의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 마지막에 오신 우리 김유신 아니고 서유신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서유신 구독자님 그 흰색 아니죠 마스크 살색이죠. 와 특이하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